종전 선언을 하면은 누가 제일 좋습니까? 김정은이만 좋은 거 아닙니까? 유엔이 해체되고 미군이 철수하면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미아가 돼서 전 세계에서 아무도 투자를 하려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안보가 망하기 전에 경제가 망하고 우리의 주체성,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께서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어서 심각하게 격노한다, 분노한다, 사과하라. 자기네는 공무원, 관료, 대통령 수백 명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어떤 육군 중장 김무사령관은 자살하게 만들고 육군 대장을 수갑치어서 수치스럽게 국민 앞에 군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없으면 왜 분노합니까? 자기네들이 하면은 적폐 수사고 내가 하면은 남이 하면은 정권 공무이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금방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꿈과 희망의 나라, 유관 방만년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과연 4월 4일은 중요한 선거입니다.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들려요? 고천 출신 북한이라는 자가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도 청년들이여 걸기하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화에서 마지막이 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종식을 가져오자는 정말 끔찍스러운 기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에서 선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참신하고 신선하고 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며 보석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닦으면 잘 깨끗하게 세우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번영시키고 발전시키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정의와 공정과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서 정상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놓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연사들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무상불륜의 형수와 형에게 욕하는
알바비를 일당께 하는 거짓말 다니엘, 단군들의 천문학적인 비리를 저지른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일소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고 바르게 경위를 세울 수 있는 공정과 상식과 경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우리의 미래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여기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우리 당원 선거운동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날씨가 쌀쌀한데 다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윤석열을 뽑으면 민주당만 망하고 이재명을 뽑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 고천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일치된 단결로 꼭 소중한 한 표를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연설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신 양국정 부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국정! 양국정!